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주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 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조가 다양하게 나와 있네요. 투룸과 쓰리룸 그리고 복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층 같은 경우는 모두 분양이 완료됐고요. 이제 투룸과 쓰리룸만 남아 있는데 쓰리룸 같은 경우는 또 2층에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투룸 같은 경우는 아직 3세대 남아 있으니까 투룸 찾으시는 분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차장 먼저 보고 바로 올라가 볼 텐데요. 여기는 주차장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주차장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겹주차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일렬주차 공간으로 나와 있는데 건물 안쪽까지 해서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창 앞쪽에 봤을 때는 이렇게 공원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뭐 거실뷰도 그렇고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이렇게 신발장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상하부장으로 나눠서 8칸 수납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공간에는 매립 선반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하구띠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벽면도 모두 타일로 되어 있어서 오염되셔도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괄소 등 스위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거실 사이즈 넓게 잘 나왔습니다. 넓은 거실이고요. 거실하고 주방은 이렇게 분리 형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앞에 뷰를 보시면은 바로 앞에는 주택이 있고요. 바로 우측에는 이렇게 공원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구조도 아닙니다. 1층 주차장에서도 안내 드렸지만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 벽면은 이제 쇼파월이나 아톨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쪽 벽면을 아톨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벽걸이 TV로 하나 배치해서 두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 벽면이 조금 더 길게 빠져 있으니까 이쪽에 소파 좀 큰 사이즈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싱 타일로 나와 있는 벽면을 소파홀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물형으로 나와 있고요. 전부 매립형 LED 등하고 간접 조명 등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려하고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해서 길게 빠져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색상 구분 없이 모두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싱크볼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3994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뭐 3-4인 가족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 벽면에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공간에 냉장고 뭐 두 개든 세 개든 편안하게 두고 사용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 나와 있습니다. 자, 주방에 환기창이 다용도실로 대체가 됐어요. 다용도실이 크게 창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방용 다용도실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구조거든요. 안쪽에 한번 볼게요. 다용도실 보시면은 이 왼쪽 벽면에 보일러실이 나와 있거든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일러 앞쪽에 해서 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반대쪽 벽면에 세탁기 두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다 편안하게 세탁기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볼게요. 자, 이쪽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우선 설치가 되어 있네요. 붙박이장을 여기 안쪽 벽면에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붙박이장 하나 두시고 안쪽 끝으로 해서 화장대 하나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창가 앞쪽으로 해서 침대까지 하나 배치하시면 안방은 인테리어 그대로 끝날 것 같네요. 붙박이장이라든지 뭐 화장대, 침대 놓는 자리까지 뭐 전부 깔끔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안쪽에 부부 욕실 공간을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바로 환기창이 눈에 띕니다. 환기창이 있으니까 습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양변기 옆쪽에 코너 선반, 그리고 세면대하고 뭐 샤워기까지 모두 갖춰진 걸 볼 수가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들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은 일반 자녀분들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상이나 침대 하나 배치하시고요. 작은 뭐 수납장 하나 추가로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 자체가 너무 작지 않기 때문에 침실 공간 사용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 앞에 봐도 막힘도 전혀 없습니다. 막힘도 없이 이렇게 트여 있네요. 자, 넓게 나온 두 번째 방이었고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창문이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에는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양쪽으로 창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정말 좋습니다. 창문 앞쪽에 뷰도 보시면 알겠지만 마킹 같은 것도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양옆으로 마킹도 전혀 없이 이렇게 확 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두 번째 방처럼 사이즈 여유 있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쪽 방도 침실 공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도 되어 있네요. 세면대 밑쪽에는 이렇게 젠다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린 현장은요, 여기 3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네요. 남은 자녀 한 세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조금 더 내려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